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요것만 시간의 박재영입니다. 오늘 11월 20일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지금 현재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입니다. 시장이 약간 2500선 중반에서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꾸역꾸역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올라가고 그렇지 않아도 올라가고 분위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자산들이 굉장히 상승세를 유지를 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어제는 그리스 국채가 마이너스, 1년물, 2년물 국채가 마이너스에 진입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연준, 그 다음에 정부, 이 부양책들이 아마 뭐 한계 기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한계 자산, 그 다음에 한계에 처해 있는 국가들까지 살려놓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팽배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는 사실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흐름을 오늘 좀 전달을 해드려 보고요. 또 뭐 이제 흐름에만 완전히 맡길 수는 없잖아요. 흐름에 맡기면서도 내가 흘러가는 방향이 어딘지, 저 흘러가는 방향의 끝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친절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시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때 감기 걸리면 딱 오해받기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면역력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즐거운 주말입니다. 금요일 오늘 시장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전에요.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3포인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과 하락을 오르락내리락 했었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방송하러 들어왔을 때는 마이너스 한 1포인트, 2포인트 정도였고 지금은 다시 또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상승과 하락을 계속 오고 가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상승 종목이 500종목, 하락 종목이 300종목.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죠? 코스닥은 분위기는 좀 더 좋습니다. 1%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9.9포인트가 오른 869.8포인트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약했었죠.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했습니다. 코스닥은 뭐 900포인트까지 갔었는데 지금 900포인트에는 아직 한 30포인트 정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는 고점을 넘겼습니다. 2500 중반까지 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소외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역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유는 11월 들어서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경기 민감주가 많이 포함 안 돼 있고 제약 바이오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이 오늘 제약 바이오가 크게 움직이고 있죠. 최근 들어서 상승 종목수가 860종목, 하락 종목수가 400종목입니다. 코스닥이 분위기가 참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이 매수가 조금 줄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순매수 중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300억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2000억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이 2300억 팔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300억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1400억 팔고 있고요. 기관은 7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 한번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 보기 전에요. 우리 양영실님께서 좋아요 누르고 재입장하셨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들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한 저희 100개만 한번 좀 만들어 보자고요. 좋아요 누르시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오늘 키워드는 첫 번째는 이제 부양책입니다. 부양책이 뭐 한다 만다 말이 많죠. 부양책 뭐 미국에서 재협상이 돌입했네 어떻네 말이 많은데 이 부양책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 11월 초에는요, 누가 뭐래도 시장은 백신이 끌어올렸습니다. 화이자가 95%, 94.5%였나요? 뭐, 아무튼 95%의 효능을 임상 3상에서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와, 이제 코로나가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주가 확 올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모더나가 95%에, 여기다가 화이자는 이거 냉장보관, 냉동보관, 그 냉동도 10도, 20도가 아니라 70도, 영하 70도에 보관해야 되는데, 모더나는 상온에도 괜찮대요. 냉장도 괜찮고, 냉장으로도 한 20일 뭐 유지가 가능하다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가는 한 단계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맞을 수 있나요? 못 맞습니다. 어려워요. 이거, 물론 이제, 고위험군? 뭐 이런 쪽은 이제 맞을 수 있겠죠. 올 연말까지 모더나랑 화이자가 한 3천만 명분 정도는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3천만 명. 미국에서 좀 위험한 사람들 먼저 맞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70% 이상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내년 말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미국은 17만 명이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백신의 기대감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코로나는 현실이고 백신은 조금 먼 미래일이다 라는 점에서 시장이 올라가다가 사실 살짝 꺾이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일이 8월에도 한번 있었거든요. 8월에도 우리가 2400선, 2500선을 넘긴 게 8월에 한번 있었는데, 그 8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임상 3상 들어갔다 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 임상 3상 들어가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때 주식이 한번 또 확 올랐었거든요. 근데 길게 가진 못했죠. 기대감이니까. 뭐 백신 임상한 거 가지고 뭔가 달라질 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상 3상 결과가 좋았다라는 것 과 백신을 맞아서 여행이 재개되고 뭐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백신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 그러면 그 사이에 백신이 다시 무언가 역할을 해준 사이에 무언가 와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게 재정정책이라든지 부양정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부양정책이 조금 힘들어요. 이 재정적인 정책도 미국은 지금 이제 합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7천억 유로를 합의했었던 EU에서도 지금 공동채권 발행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헝가리랑 폴란드가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해요. 지금 백신 기대감이나 뭐 실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가 쭉 올라왔었는데, 백신도 사실 이제 다 맞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 정책, 부양책 이런 것들 써서 살리겠다. 부양책 합의가 되면 사실 경기 민감주가 수혜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피해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정책 까지도 이제 공백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던 경기 민감주가 조금 고개를 숙이고 그 반대로 성장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시간이 뭐 이 조정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오늘 조지아주 재검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생기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바이든이 조지아주에서도 승리했어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어쩔 수 없이 시간 뭐 좀 더 시간 끌기는 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 역전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러면 미국도 레임덕을 끝내고 부양책에 합의를 할 수 있다. 뭐 최악의 경우에는 1월까지 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지만, 1월 5일 상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점점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단기간에 좀 더 좋을 건데, 경기 민감주가 이런 이슈로 조정을 받으면 주가가 매수 타이밍이 된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반등하는 타이밍은 백신이 실제 사용되는 시점, 그 다음에 부양책이 나오는 시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뭐 그거는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정치적인 거고 뭐 시간이 아직 좀 남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
분할해서 접근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한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도 뭐 이런 소식들이 좀 있었고 한데 도쿄 방문한 뒤 25일쯤 방한 할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올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흔한 이제 이유가 됩니다. 원래 올해 초에 오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왔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까요? 시진핑 국가주석? 아이고.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300명 이상 나오고 있잖아요. 50명 미만일 때도 사실 안 왔는데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 위험한데 올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뭐 하나의 핑계가 될 수 있고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 것은 요게 아닌가 싶어요. 미국의 중국 견제에 맞춰서 한국의 협조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얘들이 지금 뭐 화웨이 제재다 뭐 이런 거 하면서 글로벌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바이든은 동맹 관계를 강화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중국과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직접 싸웠잖아요. 직접 야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면서 막 관세 서로 물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달라요. 중국이 여기 있으면 중국의 주변에 친한 애들하고 손을 잡으면서 미국이 손을 잡으면서 야 중국이랑 놀지 마 이렇게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 야 너희도 공격해 막 이런 전략을 쓸 것이다 라고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너무 친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 그런데 한국은 조금 다르거든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역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야, 미국이 이러더라도 우리랑 좀 같이 해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러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후자 미국과의 동맹관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라고 하면 굉장히 찝찝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등지고 중국한테 붙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중국을 아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사드 문제 때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부장이 오는 건 사실 주식시장이 막 그렇게 긍정적일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어찌됐던가 오늘 면세, 화장품, 컨텐츠, 엔터, 게임 중국이 지금 우리 괴롭히고 있는 쪽이잖아요. 하여튼 중국 나쁜 놈들입니다. 그때 사드 배치하고 나서 이런 쪽을 완전 싹 다 죽여놨어요. 중국 사업이. 게임은 아예 판호 자체, 허가 자체도 안 내줬죠. 지금 강세인데 다음 주 만약에 25일쯤 방한한다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알려지진 않겠지만 이게 우리 앞으로 미중 간에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 간에 한국과 중국 간에 굉장히 중요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중간에서 줄타기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ITC 최종 판결입니다. 오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판결이 나는 날이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최종 판결이 12월 16일로 재연기가 됐는데 메디톡스 측에서는 별거 아니다. 그냥 결과는 어차피 똑같을 것이다. 우리가 이긴 거야. 그냥 시간만 뒤로 밀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웅제약 쪽에서는 이거 봐라. 이거 이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얘들이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판결을 뒤로 미룬 거다. 서로 이게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도 몰라요. 이게 잘못돼서 뭐 어떤 이렇게 해서 대웅제약이 훨씬 좋아? 뭐 이렇다라고 볼 수도 없고 메디톡스가 큰일 났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늘 메디톡스가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주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ITC의 최종 판결이 최근 들어서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얘들 뿐만이 아니라 메디톡스도 11월 6일날 나오기로 했다가 지금 19일로 연기됐다가 12월 16일로 연기됐는데 또 ITC의 판결을 기다리는 쪽이 있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LG화학이 원래 10월 5일날 2차전지 부분에 중요 기술 빼돌렸다라고 해서 SK이노베이션과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이것도 LG화학이 이긴 판결이죠. 1차 판결에서는. 그 최종 판결이 10월 5일날 나오기로 했는데 이게 10월 26일로 연기됐다가 12월 10일로 다시 재연기됐습니다. 최종 판결이. 똑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일각에서는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일정 문제가 있어서 외부 일정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연기된 거다. 외부 요인 때문에 연기된 거다라고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일정도 지연되고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중고에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것도 이런 불확실성은 빨리 훌훌 털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산 넘어 산이니까 식약처는 지금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아마 식약처와의 싸움은 메디톡스는 계속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을 보면요. 다음 주는 이제 오늘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될 겁니다. 월요일 날 11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될 건데요. 사실 지난달에는 마이너스였죠. 그리고 9월 달엔 플러스가 났고요. 이제 설날의 영향인데 10일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10일까지는 굉장히 수출이 잘 됐는데 뒤로 갈수록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수출 증가 속도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는 경기 민감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뭐 수출 늘어나는 게 반도체, 자동차, 핸드폰 이런 걸 테니까. 월요일 날 중요한 이벤트고요. 지표고. 그 다음에 11월 마켓 제조 PMI가,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지표를 보면, 이제 뭐 53? 서비스 PMI는 56? 그래서 50을 넘겼어요. 물론 이제 뭐라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속도는 줄어들겠지만, 폭은 좀 줄어들겠지만, 50을 넘길, 확장이 계속, 그러니까 5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속도는 둔화되겠지만 확장은 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조업은 계속 잘 되는데 서비스업은 어떤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업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고, 뭐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는 또 식당도 봉쇄할 가능성, 지금 학교 봉쇄했죠? 국립학교 봉쇄했기 때문에 식당도 봉쇄한다라고 하니까 서비스업 PMI는 좀 확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중요한 이슈고요. 26일은 FOMC 의사록이 있습니다. 의사록 공개가 있는데 보유 채권의 만기를 늘릴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채권 매입보다는 보유 채권의 만기 늘리는 예전에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뭐 이런 것들 지금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FOMC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6일이고요. 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할 전망이고요. 추가적인 뭐 정책은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한국은행의 금융회의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금리를 정책하는 회의 결정하는 회의니까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중요한 게 수출과 금리의 변화. 채권금리가 1% 가까이, 미국채 10년물이 1% 가까이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고 있죠.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성장주가 좋으냐, 가치주가 좋으냐 뭐 이런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출과 금리의 변화를 다음 주에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시장이 초창기에 굉장히 좋았다가 조금 뒤로 갈수록 힘들어지긴 했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의 시장을 기대를 해보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마감 시황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